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토론토 프로쇼 피규어 부분을 지금 라이브 중계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허은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어요. 지금 퍼스트 콜아웃 중앙에서 다시 우측 끝으로 좀 이동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퍼스트 콜아웃 정도만 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전 심사에서 또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, 자, 토론토 프로 우먼 피규어 퍼스트 콜아웃입니다. 꽤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, 피규어 디비전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다정 선수가 올림피아 탑 7, 퍼스트 콜아웃에 또 들었던 선수죠. 이렇게 좀 굉장한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, 일반 프로쇼에서도 퍼스트 클라우스에 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, 대한민국 선수, 허은 선수가 퍼스트 클라우스에 든이 소식은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이제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또, 대한민국의 윤수민 선수도 출전할 계획이니까, 여러분들 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. 좀 퍼스트 클라우스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후면 포즈입니다. 굉장히 단신의 선수가 지금 퍼스트 콜아웃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컨디셔닝 부분 쪽에서는 굉장히 좀 훌륭해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. 자, 뭐 어떤 쉐입이냐, 뭐 다이어트 상태로 봤을 때는 중앙에 있는 선수가 가장 좀 좋은데 이제 전체적인 쉐입적인 부분에서 뛰어나 보이지는 않는데요. 일단 3명을 제외를 하고 4위부터 7위를 결정짓는 콜아웃을 바로 이어갑니다. 또 나머지 선수들을 호명을 해서 콜아웃을 이어갈지 모르겠네요. 자, 4위부터 7위까지의 콜아웃에 계속해서 허은 선수가 우측 끝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다시 전면. 오, 다시 중앙으로 위치한데요. 오, 탑5의 자리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위치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후면 포즈 다시. 또 파이널 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또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자, 토론토 프로 라이브 중입니다. 자, 전면. 아마 2021년의 마지막 시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뭐또 제가 따로 공지를 하겠지만, 이제 토론토 프로를 마지막으로 좀 제가 좀 휴식 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.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를 또 드릴 예정이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허은 선수의 퍼스트 콜아웃이 마무리되었습니다.